잡아버릴 것이오이다. 전사, 금강야차에게 이 사람의 뜻을 똑똑히 전하시오. 스승은 금강야차에게 버림받은 몸이거늘 경장군의 뜻을 전해드리지 못할 듯 싶사옵니다. 스승, 경장군에게 이 몸을 의탁한다면 받아주시겠사옵니까? 뭐라, 금강야철 배신하겠다는 말이오이까? 배신자라. 어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당장 내 집에서 떠나시오! 내 아무리 득이 된다 한들 중정을 배신한 자와 마주 앉아있고 싶지 않소이다. 스승은 이 나라 백성들을 구제할 수만 있다면 금강야처와 같은 대역주인뿐만 아니라 경대승 장군이든 누구든 충성을 다 바칠 것이오며 또한 누구라도 배신할 것이옵니다. 뭐라? 금강야처는 황제의 용상에 오를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황도로 진격할 것이옵니다. 그리 된다면 금강야처의 내부 사정을 소상히 알고 있는 소승이 보탬이 될 것이옵니다. 소승을 거두어 주신다면 소승 경장군께 금강야처를 막을 방책을 일러드릴 것이옵니다. 불루야, 당분간 북계에는 소식을 끊고 황도에 머물도록 하여라. 선사께서는 어찌 형님과 적대하는 경장군께 충성하시려는 것이옵니까? 허허, 내 어찌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것이냐? 내 말대로 따르거라. 이놈은 선사의 뜻을 모르겠사옵니다. 이놈 형님의 명을 받들지 못하였거늘 죽게 내버려 두실 것이지 어찌 살려주신 것이옵니까? 이놈 장차 무슨 낯으로 형님을 뵙겠사옵니까? 이런 용렬한 놈! 내 정령 그래도 죽기가 소원이 되냐? 뭐냐 하면 내 손으로 내 놈의 목숨을 거둘 것이니라. 상, 어찌 경대승이야 사직을 유언하신 것이오이까? 소자는 경대승이 스스로 사직하겠다는 뜻을 헤아려 처결한 것뿐이옵니다. 왕상, 당장 경대승의 사직은 물리도록 하세요. 예? 경대승은 해적가문의 간적들을 척살하여 이 나라 황실과 사직에 큰 공을 세울 충신이거늘 공신의 자기를 내리지는 못하실망정 어찌 순순히 사직을 받아들인 것이오이까? 황상께서 용상에 오르신 지 10년이오이다. 그동안 조정과 군부의 권신들의 횡포로 인해 황실의 권위가 실추되고 이 나라의 국정은 난신적자들의 손아귀 속에서 좌지우지 되었소이다. 경대승이가 거사를 하여 이제야 이 나라 황실과 조정에 서광이 비치거늘 어찌 그런 충신을 배척하려 하시는 것이오이까? 황상, 조정과 군부의 신하들은 황제가 타는 말과 같소이다. 지금껏 황상께서 성정이 사납고 거친 말에 오르시었기에 밝은 정치를 펼치시기보다는 낙마하실까 노심초사하셨던 것이오이다. 황상, 조정조의 음덕으로 이제야 경대승 같은 용마를 얻으시어 황실의 권위를 드높이고 황제의 성덕을 베풀어 태평성대를 이루실 후기를 놓치셔서는 아니 될 것이요. 태우패야, 지금 황도 안에는 경대승이 거병을 하여
황씨를 도모할 것이라는 불경한 소문이 횡행하고 있다고 들었사옵니다. 오요! 또한 조정에서는 물론이었고 중방에서조차 경대승의 사직을 찬동하고 있어옵니다. 경대승의 사직을 유노하지 않는다면 장차 조정과 군부의 반목이 일어날 것이옵니다. 경대승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기에 스스로 사직을 청한 것이라 생각하옵니다. 소자의 뜻을 깊이 헤아려 주시옵소서. 대하, 허상의 말씀에 일리가 있는 듯 싶사옵니다. 허상, 그런 연으로 경대승의 사직을 유나하신 것이라면은 경대승을 수왕궁주와 맺어주어 사위로 맞아들이시는 일은 반대하시지 않으시겠소이까? 경대승이 황실과의 혼사를 청한다면 소자 또한 반대하는 일은 없을 것이옵니다. 그래요, 잘 생각하시었소이다. 내 경대승이를 불러 청적과무가 군인을 추진할 것이오. 결룡행수, 경대승이 어찌 사직을 청한 것인지 그 뜻을 짐작하는가? 경장군은 조정과 군부를 담당할 만한 경륜이 없사옵니다. 경장군 또한 그것을 잘 알고 있게 스스로 물러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사옵니다. 태자 전하께서는 어찌 신보다 경장군을 더 신망하시는 것이옵니까? 경장군이 지난번 고사를 주동하였기 때문에 하는 말일세. 태우전에서는 경대승을 황상폐하의 용마가 될 거라 믿고 계시네. 경대승은 용마가 아니오라. 등에 사람을 태우지도 못하는 야생마이옵니다. 결룡행수는 어떤가? 스스로 황실을 떠받칠 만한 경륜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신에게 경륜 따위는 소용이 없사옵니다. 신은 창검으로 조정과 군부를 거머쥔 연후에 태자 전하께 바칠 것이옵니다. 결룡행수! 내 비록 태자의 자리에 있으나 황상폐하께 충성하는 신하일세. 황상폐하께 불충한 말은 삼가게! 황상폐하께 요소는 유약하시야 난세를 바로잡을 황제가 되지 못하실 것이옵니다. 또한 황상폐하께 요소는 보위에 오래 앉아 계시지 못할 것이옵니다. 결룡행수, 지금 나에게 반역을 하란 말인가? 황상폐의 적통이신 태자 전하께서 보위를 이어받으시는 것이 어찌 반역일 수 있겠습니까? 신은 오직 전하의 중신이 될 것이라 맹세드렸습니다. 전하께서 신의 뜻을 깊이 헤아려 주실 것이라 믿사옵니다. 김교희, 장차 자네가 결룡을 이끌어야 할 것이네. 예? 자네가 내 뒤를 이어 황상폐하를 보유하는 결룡행수가 되란 말일세. 하오면 결룡행수께서는 어찌하시렵니까? 내 태자궁으로 직체로 옮겨 태자전하를 측근해서 보유할 것이야. 하나, 내 태자궁으로 옮기기 전에 처결해야 할 일이 있네. 분부만 내리시오.